1991년 10월 2일 출생, 즉 33살이라는 뜻이죠.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4.2kg으로 태어난 김호중은 명정초등학교 졸업을 시작으로 울산중학교 졸업, 경북예술고등학교 전학, 김천예술고등학교 성악과 졸업,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에 입학했지만 1학년 1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독일로 유학을 떠나 중퇴라고 하는데요. 초등학생 때는 축구선수가 꿈이었고 중학생 때는 대통령 경호원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경호원이 되려면 무술을 잘해야겠죠. 그래서 중학교 때 이종격투기를 배우게 되고 선수로 부산에서 열린 전국대회에서 우승까지 하면서 그 꿈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범수의 보고 싶다 CD를 사기 위해 음반 매장을 찾게 되는데 거기서 우연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네순도르마, 그 웅장함에 매료되어 성악의 매력에 푹 빠져 이때부터 성악을 배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울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성악 지도를 받은 뒤 더 전문적으로 성악 공부를 하기 위해 경북예고 성악과에 진학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돈이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레슨을 받을 수 없는 자신과 기본적으로 4~5번의 레슨을 받는 친구들 사이에서 간극을 느끼며 이때부터 불성실한 학교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조직에 스카우트되어 조폭의 세계에 몸담게 되죠. 하지만 2008년 친할머니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남긴 하늘에서 지켜볼 테니 똑바로 살라 라는 유언의 마음을 잡게 되고 때마침 전학을 가서 만난 김천예고의 서수영 선생님 아래에서 조직 생활을 완전히 청산한 뒤 본격적으로 성악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수영 선생님 아래에서 2008년 지방고등학교 최초로 세종음악콩쿠르에서 1위를 하게 되고 전국 수리 음악콩쿠르 1위뿐만 아니라 서수영 선생님이 인터넷에 올린 네순도르마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2009년에는 고등학생 파바로티로 스타킹에 출연해 화제가 됩니다. 그 결과 그의 스타킹 출연 영상을 본 독일 측의 연락을 통해 독일 유학을 떠나게 되고 독일 유학 후 성악가로 계속해서 활동했으며 울산에서 매년 열리는 울산시민대화합 음악회에 출연, 계속해서 무대를 선보였다고 전해지고 있죠. 이 얘기로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배우 이재훈, 한석규가 주연으로 나온 파파로티라고 하네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 2013년 앨범을 내며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여간의 유학생활을 마친 다음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싶어 귀국을 하게 되죠. 김호중은 성악도 성악이었지만 대중들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이 무엇이 있을지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라는 대회가 열린다는 것을 보게 되고 트로트는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2019년 미스터 트롯 오디션 공고가 뜨자마자 지원을 하게 되죠. 그렇게 미스터 트롯에서 4위를 차지하게 되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지금의 김호중이 된 것이죠. 참고로 김호중이 성악으로 대성하길 바라셨던 서수영 선생님께서는 미스터트롯에 나가는 것을 조금 서운해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생으로서 서운해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여 현재는 엄청난 응원을 해주고 계신다고 하네요. 살이 찔수록 나이 들어 보이는데요. 미스터트롯 예심에서 봤을 때는 중년인 줄 알았는데 91년생인 게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10대 시절에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외모 때문에 파파로티 촬영장에 초대받아 갔을 때 그의 역할을 맡은 7살 연상 이재훈이 김호중에게 형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이목구비가 잘생겼으며 특히 눈이 예쁘다는 평이 많고 헤어스타일에 따라 이미지가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닮은 꼴로는 류현진이 많이 언급되는데요. 여기에 관한 웃긴 에피소드가 있는데 김호중이 중국에 공연을 하러 갔을 때 쇼핑을 하려고 면세점에 들어가니 면세점 직원이 김호중을 보고 아들이 너무 좋아해요 하며 사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김호중은 내가 파파로티에 출연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를 알지? 파파로티가 그렇게 대박이 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사인을 마치고 하단에 김호중 드림을 작성하자 직원은 김호중에게 김씨예요? 류씨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출연한 스타킹이랑 유튜브 동영상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아버지를 비롯해 삼촌들이 엘리트 축구를 하셨어서 그 영향을 받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뛰어난 축구 유망주였어서 스카웃을 해가려는 중학교가 많았으나 가정적, 개인적인 이유로 포기를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취미로 6개나 되는 조기축구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게임도 축구게임만 하고 뭉쳐야 찬다 미스터트롯 편에서 축구 실력을 볼 수 있는데 뭉찬 멤버들의 견제를 받는 멤버들 중 하나였고 유일하게 안정환한테 인정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죠. 18살 스타킹 출연 당시 현 대한민국 성악가 김동규는 18살이 소리를 저렇게 내기 쉽지 않다. 아마 전 세계에서 저렇게 되는 18살은 찾기 힘들 거다. 김호중의 은사님 서수영 선생님께서는 네순도르마를 부르는데 당시 고등학생이 부르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웠던 곡을 3개월 정도 만에 해냈다. 네순도르마를 실수 없이 완벽하게 부르는 게 평생 소원인 테너들도 많다. 라고 할 정도로 실력이 출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유튜브에 검색해서 들어봤는데요. 이건 그냥 직접 들어보셔야 합니다.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를 잘 구사할 수 있으며 모교인 김천예고 학생들 사이에서 떠도는 전설이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 그중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일명 연화지 전설이라고 합니다. 연화지 전설이 뭐냐면 김호중이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연화지에 반지를 던졌는데 그 반지를 찾으면 대학을 잘 간다는 내용이라고 하네요. 예전에는 엄청난 애연가였지만 현재는 금연에 성공했다고 하며 미스터트롯을 녹화하며 12kg 정도 체중이 줄었고 SNS를 잘 안 하는 이유는 원래도 핸드폰이랑 안 친하기도 하고 잘못 건드렸다가 이상한 곳을 올릴 것 같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유튜버 이진호가 공개한 트로트 가수들의 행사비에 따르면 김호중은 행사비 4천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